이성희 고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성희 고문님은 오늘 반도체 진화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연말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과 그 안에 또 세분화된 섹터들이 있는데 어떤 쪽을 저희가 살펴봐야 할지 진화되고 있는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실지 인성희 고문님께 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테마를 형성한 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갔다가 네.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얹힌 반도체 얹힌 AI 관련해 갖고 반도체 칩이 또 만들었다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이제 CXL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 그래 가지고 그 CPU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기존의 그러니까 DRAM 대비해서 두 배의 메모리 효과를 나타내고 확장성 그다음에 연산 속도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칩이 또 나왔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HBM 관련해 가지고는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 그 게임이나 그래픽 카드에 적응이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고사양의 반도체라면 이번에 얘기하는 CXL은 네. 거의 AI 반도 AI하고 빅데이터 관련해 갖고 상당히 적합화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에 대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지금 이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반도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 거기에 가장 중심은 아무래도 완성체인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의 가격대 올라가는 것 여러 가지 그거와 따라가서 같이 가는 움직임을 그러니까 주시하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진화 뭔가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HBM 이야기가 올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또 온디바이스 AI 이야기 나오고 얼마 전에 또 CXL이라는 게 나오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자, 아르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진화와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상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PC 딜렉트입니다. 네. 예. PC 딜렉트는 그 인텔 미국의 인텔사의 국내 공식 대리점인데 어제 인텔 종목이 좀 많이 올라서 5% 그렇죠. 가까이 급등을 네. 하면서 $50를 넘어서 $51 치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CXL 이 반도체를 독점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CXL을 국내 독점하는 그런 회사다 생각이 드는데 이 CXL이라는 게 이게 인텔이 주도해서 만든 컨소시엄 거기에 삼성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만들어진 기술인데 삼성전자와 협력해서는 CXL DRAM도 이 회사가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CXL 관련해 갖고는 상당히 근접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가 인텔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엔비디아에도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CPU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의 CPU 칩셋 거의 국내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 칩셋으로 만든 그래픽 카드가 기가바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 회사의 국내 공식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드론도 관련돼 있어요. 드론 관련할 때 특징할 때 이 회사가 또 올라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DJI라는 드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국내 유통 대리점이 그러니까 특화된 거죠. 그래서 DJI가 내년에는 그 농업용 드론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농업용 드론
관련해 가지고 차세대 그 드론을 또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 연관해서 또 드론 테마가 올라올 때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했는데, 다만 문제는 이 회사가 100% 무상증자를 했어요. 12월 21일 날 무상증자를 해서 내년 1월 12일에 상장됐는데 1대1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760만 주 상장주가 됐는데 이게 1500만 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물량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 있고 물량대가 올라오면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 거래량을 보시면서 한번 목표가까지 한번 5천 원, 제 개인적으로 목표가 5천 원 전 고점에 매물대 집중 전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는데 며칠 전에 유상증자하면서 장중에 급등한 날이 있어요. 급등한 날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5천 원 설정해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PC디렉트라는 종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인텔이나 엔비디아과도 엮여있는 또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는 또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또 거래량도 붙어있는 상황이고 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면서 공략해볼 종목으로 PC디렉트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반도체의 진화와 관련해서 이 키워드로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이 네. 키워드를 보시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반도체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본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을 네.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이제 1월 혹은 1분기 아니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사실 반도체 IT에 우리가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일단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부분은 CES 2024.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니더라도 1분기에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라든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대로, 혹은 HBM은 HBM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뭐 그들대로 굉장히 지금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주가에 그에 마땅한 이제 성적표를 받아내야 되는 2024년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상승을 함에 있어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압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 압축을 하는 기준으로는 저는 기술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P를 가지고 있는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팹리스 기업이라기보다는 팹리스들이 지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IP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을 지금은 굉장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게 올해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재고가 많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IP 관련 기업들은 그러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반도체 칩이 적용되는 이 사용되는 모델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P가 얼마나 지금 많이 필요하겠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 IT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이번 11월 달, 12월 달 겪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고문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HBM에서 AI 쪽 혹은 CS의 PIM까지 굉장히 빠른 순환매 속에서 HBM과도 연결이 있고 네. CXL과도 연결이 있으며 그리고 AI 쪽, 온디바이스 AI 쪽에도 저는 이 연결이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어떤 테마가 지금 올지 모르는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오더라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네.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올해 초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무던히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재 시세대로 수급만 더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2만 2천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밀리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에 한번 천천히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상단이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3만 5천 원 그 이상의 시세도 우리가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요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격은 한 2만 2천 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